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 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교역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부터 1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수출 교역 어떤 상황입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는 오전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세계 교역량이 1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9%나 감소하면서 그 영향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 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경향도 나타나면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수출 공급망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대외 경제 정책의 중점을 무엇보다 수출력 견지에 둘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밖으로는 수출이 문제지만 뭐 안으로는 민생 경제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국회가 오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고요. 네, 여야는 오늘부터 14조 3천억 규모의 2차 추경 관련한 상임위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예산 중 1조 원에 대해서 세출 조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고소득자 지원금 기부 유도를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부금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15% 세액 감면해주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는 내일 개최하고 모레인 29일 예산소위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